혁신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혁신에 모든 게 다 포함됐다. 그래서 저는 그 혁신을 의해서 제가 올해 보고를 한데 의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혁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주저없이 얘기했습니다. 이희석 오산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국 시군구 지방공기업협의회 회장님이시더라고요. 네. 그럼 뭐 하는 곳이죠? 전국에 시설관리공단, 그 다음에 공사도 있고 여러 공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각 지방단체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32곳이 저희 회원으로 되어 있고요. 2020년부터는 공사까지 함께 가는 곳에서 이름이 전의협에서 전공협으로 바꿔서 함께 가는 걸로 해놨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나가는데 제도적으로 정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협의해서 건의하고 그래서 우리 공단이 발전하고 지방단체가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공기업의 역할이다. 오산시 시설공단은 장점만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희들은 5년 우수 경영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전국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있어 인정받는 공단입니다. 그러면 오산시만의 이런 건 좀 따라해봐라. 우수 기관으로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맨 앞에 미션을 모두 엮는 거는 혁신적인 공단 경영으로 오산 발전과 시민의 증진을 이었습니다. 소통 경영, 책임 경영, 인권 경영으로 1등 공기업 창출.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혁신이라는 것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혁신에 모든 게 다 포함됐다. 그래서 저는 그 혁신을 의해서 제가 올해 보고를 한데 의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혁신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하고 제가 주저없이 얘기했습니다. 혁신이란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소통. 소통 없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요즘에. 이 정부의 방침도 그거 아닙니까? 서로가 책임을 가지고 각자 있는 위치에서 자기 책임성을 다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나라의 발전이고 우리 시민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하루에 3천 명이 드나들던 곳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그러던 곳이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다 열었다 하면서 싸늘하게 바뀌었습니다. 그거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아 진짜 그랬겠네요. 불안하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를 했는가 하면 마스크 봉사도 나가고 방역도 나가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함께 협업을 해서 상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또 자발적으로 돈을 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모금해서 1,300만 원을 코로나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달라고 저희들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작년에 헌혈이 피가 너무 모자랐잖아요. 우리 두 달에 한 번씩 여기 와서 우리가 헌혈을 했고 그런 쪽으로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협의회가 무슨 큰 현안이나 또 좀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좀 도움이나 뭐 요청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으신가요? 우리가 공기업이지만은 시에서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 그게 참 좋은 면도 있겠지만 앞으로 나가는 데는 조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자율성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우리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해서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거에 자율이 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170명인데 팀을 좀 팀장을 넣는다든가 줄인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거를 좀 자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시설 관리 공단이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것만 있지 그 이상 건 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공공성을 우리가 가져와서 그거를 시민들한테 행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조금 더 여건이 있으면 좋겠고 2021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좀 말씀해 네. 주신다면 2021년도는 제가 이제 작년에 예산을 받아보니까요 우리 각 부서별로 굉장히 많은 것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작년에 못했다고 올해가 예산을 삭감해서 일을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지 말고 공격통으로 짜와라. 우리가 하자.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서 계속 보내주고 동영상 시청률이 우리가 10만 건이 넘으면은 거기에서도 엄청난 수입이 잡힐 것이다. 폭넓게 바라보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공격형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천장으로 누가 잡아당긴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헬스도 마찬가지고 요가도 마찬가지고 못 오시잖아요. 그런 분들 서비스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기업이 나갈 방향은 뭔가 하면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사기업이 힘들어서 못하는 일을 해야 된다. 수주율은 좀 떨어질지 모르지만 일은 하겠다는 얘기죠. 2021년 전공협의 꼭 해내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2021년에 내가 해장을 하면서 이것만을 꼭 해야 되겠다.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직원들도 함께 모여서 나갈 방향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3번 정도 할 겁니다.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않고 모여서 함께 원하는 것이 뭔가를 목소리를 들어야 하거든요. 그거를 취합해서 행안부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함께 간다는 것은 멀고 아닌 곳을 함께 가야지만이 그게 함께 가는 거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든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맞다 생각합니다.